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정각! 정각! 문 열어! 엄마 엄마! 정각! 아유 문에 잠가놨네 이거. 아! 정각! 집구석 냄새 봐라 이거. 정각!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? 월세 언제 낼 거야 대체? 지금 벌써 1년이 가까이 밀렸어. 아니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. 예. 드린다고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집 걸다 이거 봐. 청소 안 해놓고 내 집인지 네 집이야.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닌가? 됐고 다음 달까지 월세 안 내면 방 빼. 알겠어? 안 돼요. 봐주는 거 없어. 길바닥에 나한테 뭐하든 아줌마는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해. 어떡하지? 큰일 났다. 갈 데가 없는데. 아, 큰일이네. 큰일이야. 아유, 아이자. 안녕. 내 이름은 잉태택. 아, 현재 나는 백수지. 아유, 1년째 취업도 못하고 지금 아유 월세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. 형한테 돈이라도 꿀까? 아, 그래. 형한테 전화해서 돈이라도 꾼 다음에 아유 집이라도 찾아야지. 뚜루루루루루 뚜루. 아이 전화가 오네. 아이 누구야? 아 동생이잖아. 고객님. 아 에헴 여보세요. 여보세요. 태태가 무슨 일이야? 형한테 전화도 하고. 형. 큰일 났어. 왜? 나 이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. 돈을 못 내가지고. 아니 저기 그 원룸 왜 그거 너 월세 얼마나 밀렸는데? 나 지금 300만 원 한 6달 밀렸거든. 6달이나? 300만 원 꺼달라고. 아니 나 저번에도 내가 뭐 너 뭐 그 취직한다고 뭐 그거 뭐 뭐 정장 맞춘다고 하다 돈 좀 빌려줬잖아. 근데 그것도 안 갖고 또 빌려달라고. 아 형 지금 내가 취업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. 빨리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 좀 빌려줘. 아이 다 끊어봐. 너 이번에 우리 여보가 이거 알면 너 지금 난리나 지금. 이따 끊어봐. 이따 내가 집에 찾아갈 테니까 이따 끊어. 알았지? 응 알겠어. 아이 동생이 전화가 왔네.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돈 얘기는 무슨 얘기야? 아니 얘가 월세가 밀렸다고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네. 아이 저번에 돈 안 갚았잖아요. 뭘 또 빌려줘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. 아니 얘가 그 취직하면 다 갚는다고 했단 말이야. 동생이잖아. 아이, 동생. 아이 그게 언제까지 천년 만년이야. 나 죽을 때까지 못 받을 돈이야 그거 여보. 아니 얘가 아직 취직을 못해도 힘들어서 그래 여보야. 아이 몰라. 나는 몰라. 알았어. 일단 그러면 동생 집 좀 잠깐 갔다 올게. 아이 갔다 오든지 말든지. 아이 얘 때문에 진짜 내가 이거 여보 눈치를 봐야 되고 이거. 아 얘는 취직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. 아이 진짜. 아 이번에 월세가 밀려가지고 집에 쫓겨나게 생겼네. 얘들아, 얘들아 전멸 써. 전멸 안 써. 뭐 하는 거야 니? 게임 안 해? 너 어디 살아? 너 뭐야? 야 형 왔다. 야 컴퓨터 꺼. 아니 얘가 야 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 게임하고 있냐? 아이 형 이렇게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게임하는데 할 때 돈은 갖고 왔어? 아 야 이거 집구석 봐. 아우 술 냄새. 야 저 쓰레기통 좀 보자. 야 이거 술밖에 없네 이거 쓰레기통에. 너 밥 안 먹고 사냐? 에이 남자는 원래 술만 먹고 사는 거야 형. 아 이거 내 동생이 맞나 싶다 이거. 야, 너 커서 뭐가 될라 그래 너. 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. 에이 어떻게 부자가 돼.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되지. 야 동생아 좀 정신 좀 차려라. 이번에 취업만 잘 되면 부자 된다니까 형. 내 말만 믿어. 아우 진짜 얘가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몰라. 아이 그러면은 형이 지금 취직한 회사 있잖아. 내가 거기 인턴으로 꽂아줄게. 거기라도 일을 하라니까.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거기서 일을 하자. 형 회사 일해. 그
회사 너무 꼬랐어.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거기서는 절대 못 다녀. 난 절대 안 갈 거야. 절대 안 가. 응 절대 안 가. 응 절대 안 가. 야 너! 야 너 너 어 야 웃기는 애네. 어 너 이 회사밖에 못 와 지금. 어? 네가 어디 회사 들어간다고 내가?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정도면 삼성 정도면 가야지. 삼성. 야, 야 네가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? 너 대기업 그 취직 면접 받으니까 10번이나 떨어졌어. 10번이나 어? 도대체 네가 아니거든. 13번이거든. 아 그래? 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너? 어? 야 우리 여보가 너 절대 월세 주지 말래. 어? 아이 왜 말했어? 그냥 몰래 갖고 와. 아 어떻게 몰래 가져와? 내 통장이 영원인데, 어? 돈 관리는 우리 여보가 한단 말이야. 절대 안 돼. 나는 돈 절대 못 줄 것 같아. 미안하다 야. 그냥 우리 그 친정네 집 가서 거기서 살아. 예, 엄마한테 그 엄마한테 거기서 살아. 어쩔 수 없지 뭐. 싫어. 응. 안 갈 거야. 아이 돈 안 줄 때까지 절대 안 가. 야 좀 사람 다 좀 방 좀 치우고 아유 진짜 게임만 하니까 네가 지금 취직을 못하는 거 아니야 어? 아유 공부 아유 야,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? 그럼 형 어 돈 안 빌려줄 거지?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형은 안 돼 형은 요즘 힘들어 어 그러면은 형 집에 어? 살자 뭐라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? 그래 형 집 옥상에 그 방 하나 있잖아 나 거기 살게 해줘 아이 절대 안 되는데 아이 아 야 그러면은 나 혼자 생각하고 못 되고 애들하고 우리 여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에 애들도 나 좋아해 무조건 되지 무조건 돼 아 일단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집에 가보자 그럼 난 몰라 그래 어 가자 가자 아이 야 태태가 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나 이야 역시 형 집은 언제 봐도 이렇게 좋단 말이야 이게 내 집인가? 야 근데 야 너 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짐을 다 싸고 왔어? 어 난 무조건 살 거야 여기 아이 진짜 아니,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여보가 문제라니까 애들도 문제고 아니야 누님도 나 좋아해 애들도 나 좋아하고 아 일단은 들어와 들어와 엠 에 아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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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오 여기가 아, 내가 살 집인가 에 아, 뭐야 에 뭐야 누구야 에 애들아 에 아빠 동생 아니요. 삼촌 아빠 동생 삼촌이야 삼촌 삼촌 안녕 삼촌 왜 왔어요 나 여기서 살 거야. 여기서 살 거 좋아. 나 삼촌 좋아. 삼촌 재밌단 말이야. 그게 아니고 얘들아 그게 있잖아. 삼촌이 취직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얹혀놨대 잠깐만. 네. 좋아. 아니 뭐 그래 사정이 생겼어. 요리야 좋아? 삼촌이랑 같이 살게 될 건데 이제. 아니 나는 별로 집에 맨날. 아니야 요리야 삼촌 짱 재밌어. 개꿀잼. 나 모르겠는데. 아, 일단은 야 태태가 좀 앉아 있어 소파에 앉아 있어 잠깐만 어. 네 알겠어요. 어, 뭐 누워 있지 말고 어. 쌈소 좋다니까. 나도. 여보. 열려 있어 밖에. 아이고 뭐야 이거 이 짐은. 아유 이게 뭐야. 도련님 오셨네. 잠깐 놀러 오셨나봐요, 도련님. 네. 아니요. 놀러 온 게 아니에요. 아니요. 여기 이제 뭐... 엄마 이거 삼촌 우리 집에서 산대. 어? 삼촌. 나 싫어, 엄마. 무슨 여보? 아니 여보 있잖아 그 내 말 얘기 좀 해요. 뭔 일이야 이게, 여보? 아니 얘가 월세 낼 돈도 없고 어. 야 좀 어려워 보길래 취직할 때까지만 살고 나간대 금방 취직할 거래 뭐요 그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마상이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못 살겠네 그렇다고 저 짐을 다 들고 오면 어떡해 아니 애들 방에 그 창고방 옆에 있잖아 거기 내주면 되지 다락방 진짜 아 여보 맘대로 해 몰라 나는 여보가 알아서 해요 태태가 응? 얘들아 어쨌든 새로운 가족이란다 삼촌이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저왕
좋았어. 나 태태가 이제 짐 가지고 내 올라와. 방 소개시켜 줄게. 어. 네 방을. 어. 오, 내 방, 내 방. 어. 아. 야, 태태가. 아, 방 어디야? 어, 여기 있다. 에? 뭐야? 애다 여기 여기서 지. 어, 왜? 아니, 왜 이렇게 방이 좁아? 아야, 그런 게 따질 수가 있어. 지금 너도 지금 어? 언제 다른 주제에 여기서 그냥 지내면 돼. 알았지? 알겠어. 에이. 맞다. 삼촌 거지면서 뭘 말해? 어? 어디서 너 그거 어디 누구한테 들어서 그거 말하고 다니면 안 돼. 아니다. 짐 좀 풀고 있어. 알았지? 아, 나 여보가 많이 삐졌나 봐. 여루야. 삼촌 싫어? 삼촌 싫어? 난 싫어. 아니야, 아니야. 같이 되다 보면 좋아질 거야. 삼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. 어, 괜찮아, 괜찮아, 얘들아. 맞아, 동선, 맞아, 맞아. 동선 삼촌 좋아? 난 좋아, 난 좋아. 아, 아. 그래, 그래. 이제 삼촌이 이제 학교도 데려다 줄 거고 이제 잘해 줄 거야. 어, 밥도 니네 줄 거고, 알았지? 나 싫어, 몰라. 아, 하여, 이거 잘 지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.